기세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. 칼바람의 기온은 뚝뚝 떨어지고요. 곳곳으로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. 현재 합천과 의령, 진주를 비롯한 경남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. 산청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. 이 추위는 앞으로 사나흘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대개는 많이 건조합니다. 창원과 김해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면서 하만이 영하 12도, 의령 영하 10도로 출발합니다.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, 2도가량 더 내려가겠습니다. 경남 서부 지역은 진주와 사천의 기온 영하 9도, 남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고요. 낮 기온은 거창이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, 4미터로 높게 일겠고 해상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. 금요일에도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고요. 휴일인 일요일에 추위는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 7시 뉴스 마칩니다. 오늘도 뉴스 7 경남입니다.